자, 우리는 떨어지는 남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남성인권보장위원회, 즉 남부원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는 남성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그렇습니다. 우리 남성들은 남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만남과 이별에서도 성차별을 당해왔습니다. 도대체 왜 만남과 이별조차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? 예, 우리는 만남과 이별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. 고백은 내가 하고 자는 거는 네가 하랴! 네가 먼저 찰 거라면 받은 선물 토해내라! 네가 차면 성격 차이, 내가 차면 쓰레기랴! 헤어지잔 한마디에 따기부터 먼저 치냐! 억울합니다! 도대체 몇 대를 맞은지 모르겠습니다. 열 대를 넘게 맞은 것 같습니다. 돌이 뭐 시뻘겋네요. 좋은 겁니다. 여성 여러분, 지금 공원으로 나오라는 남자친구 말에 내심 프로포즈 기대하고 계십니까? 큰 이벤트에 감동받고 작은 반지에 실망하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사실 여성분들, 이 상대 남자가 호감이 생기면 막 그때부터 프로포즈 눈치 주기 시작합니다. 그렇습니다.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이냐? 친구냐? 아니면 연인이냐?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. 아니 뭐가 혼란스럽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내일 지구 멸망합니까? 우주갑니까 내일?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고백 받기 전에 자신이 받고 싶은 프로포즈 또 넌지시 던집니다. 아무도 없는 레스토랑에서 남자가 무릎 꿇는 걸 꿈꿨다. 아이스크림 안에 반지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. 공연장에 전광판에 레이저로 사랑 고백을 받고 싶다. 그것 봐, 다 나보라고 해달란 얘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? 꼭 사람 많을 때 무릎 꿇으래. 차라리 그럴 거면 이벤트 회사 직원이랑 사귀십시오. 아니 내가 왜 그걸 다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 놓고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 통보할 때는 그동안 오빠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.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 같다. 아니 환경이 다르다니요. 뭐 넌 아열대 기후에서 살았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남극에서 살았습니까? 아니 뭐 배석기 시대에서 살다 왔나? 쥐박이 시대입니까? 빙하 타고 온 것 같아. 그렇습니다.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뭐 반면 이 남자 쪽에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한 거냐,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면서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하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고백도 내가 먼저 하고 이별 통보도 내가 다 먼저 받았으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홧김에 헤어지잔 말에 컵에 있는 물 뿌리지 맙시다. 드라마에서 본 것 많아. 괜히 헤어지자고 했어. 괜히 이별하자고 했어. 지금 뿌린 물 뜨거운 물이야. 뜨거워. 나 얼굴 뜨거워. 화끈거려. 그리고 여자친구가 또 뺨 때리러 걸어오고 있어. 여자친구 전직 배구선수 출신이야. 나 맞으면 죽었어. 어떻게 달려? 헤어지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 그런 편한 사이로 남고 싶어. 어떤 사이? 어떤 사이? 어떤 사이? 엑스동생. 자,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. 다음 한 건이 준비가 돼 있죠. 그렇습니다. 우리 남성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도 또 성차별을 당해왔습니다. 도대체 왜 취업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? 자, 이제 남성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그동안 모든 걸 다 여성들에게 해줬습니다.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? 결국 여자들은 선자리나 소개팅 자리에서 우리에게 능력만을 강요해왔습니다. 그런 여성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. 매너 보고 좋다더니 명함 보고 실망하랴!